인생에서 한 번 정도 음악에 저는 음악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개그맨이 됐거든요. 저는 음악을 정말 사랑해요. 그래서 경님이 프로듀싱도 한 거고 제 앨범도 두 개나 낸 거고. 아, 경님이 나온다. 우와, 이거 완전 날카시네요. 빠져 빠져 됐어. 맞죠? 다 제가 작곡한 곡들이에요.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겠지만 하나 만드시죠. 만드신님 만들었어요. 네. 아, 아, 있습니다. 네네. 그 이맘 다해. 좋아 좋아 좋아. 이맘 다해. 왜냐면 가사도 있어요. 그거 약간 예, 예, 네. 그 실명이 다 예예요. 아, 아, 너무 예뻐. 또 나오셨다. 네, 실명이 다 예예요. 아, 그래서 중의적으로 이맘 다 해라고 작사 작곡을 하셔가지고 실명이시구나. 예, 실명 부르는데 예. 꼭 들어보세요. 와, 이거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. 특히 차에서 혼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. 지금 한번 들어보죠. 네. 이게 어색해. 아, 이맘 다해가 다해가 됐어. 아. 너무너무 진짜 좋아하니까 이런 노래도 만들었겠죠. 저도 그러니까. 뭐 근데 가사 내용이 다 그거야. 막 뭐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고 뭐 누군가한테 아픔을 줄 필요도 없고 헤어짐도 없을 테니까 그런 그냥 그런 밋밋한 삶이 너무 좋았는데 널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다 바뀌었어. 그 얘기입니다. 아,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인생은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여정인 것 같아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줘야 돼. 뭐라냐면 나 못 먹었어. 나 진짜 못 먹었어. 너 구워주느라고 나 못 먹었어. 내 여자한테 내가 요즘 하는 거예요. 나 정말 힘들어. 나 열심히 살고 있고. 그 말을 할 수 있어요, 사랑이. 맞아. 그 말을 못했어.